대부분 남이 먹으니까 따라 먹거나 누가 이거 먹는다더라 해서 따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양소 중에서 딱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영양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인데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영양제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죠. 오늘은 다양한 영양제를 드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정된 식단으로 인해서 영양소가 결핍되기 굉장히 쉬운데요. 비타민을 챙겨 드신다던가 유산균을 챙겨 드신다던가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구독자분들을 볼수 있어요. 오늘은 다양한 영양제를 드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면 영양제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식품을 통한 영양소의 섭취예요. 식품을 통한 영양소의 섭취는 과잉 섭취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우리의 식습관이죠.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끼니를 거른다던가 매끼니, 야채나 채소,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사를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잘 체크해서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제를 고를 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양제를 고를 때 점검해야 하는 실수 3가지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찾는 거예요. 대부분 남이 먹으니까 따라 먹거나 누가 이거 먹는다더라 해서 따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사람마다 생활습관,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종합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만 챙겨 먹더라도 부족한 영양결핍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준다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제가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영양제처방학회의 가이드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변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솔직하긴 하지만 변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운동과 식습관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변비가 왔을 때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수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드셔보시면 조금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차전자피 같은 제품이죠. 1회 5에서 10g을 1일 2에서 3회 식전 또는 식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라고 이 영양제 처방학회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1일 1회 복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공복이에요. 두 번째, 음주.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론 알죠. 술을 끊거나 줄이는 게 좋다는 거. 누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실리마린 같은 영양제를 활용해 볼 수 있어요. 대한 영양제 처방학회 가이드에 따르면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약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1회 420mg 정도 1일 1회 복용하면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실리마린 같은 영양제는 임상실험 결과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간세포 를 보호하고 간질환의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고혈압, 40대, 50대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약사분과 상의하셔서 영양제를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아르기닌 같은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가 햇볕을 평상시에 잘 못 보는, 운동은 잘 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많이 피로하진 않은지, 땀이 잘 나진 않는지, 운동할 때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는지, 이렇게 각자의 생활과 식습관에 맞게 영양제를 세밀하게 신경 써주면 부족한 영양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를 조금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중요한데요. 영양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영양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양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양제만 먹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와 식사를 통해 섭취한 음식물로 인해 들어온 영양소가 합쳐지면서 과잉 섭취가 일어나지 않는지, 영양소가 혹은 결핍된 건 없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과잉 섭취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 중에서 딱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영양소는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수용성 비타민에서는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을 들 수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는 영양제들은 드실 때 굉장히 유의해서 드셔야 하고 상한 섭취량을 초과해서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인데 비타민 A를 과다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영양제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결핍입니다. 비타민 B나 비타민 C는 많이 챙겨 드시는데 생각보다 비타민 D는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과는 달리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할 수 있지만 햇볕을 잘 보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암, 당뇨 등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조금 가까이 보자면 면역력이 낮아지고 우울한 증상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 꼭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먹긴데요. 이거 진짜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영양제를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먹다가 자꾸 까먹고 아 먹다가 지치고 다시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거든요. 생각보다 영양제를 꾸준히 먹는 게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먹다 보면 까먹게 되는, 그래서 소분해서 꼼꼼하게 영양제를 영양제 통에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양제를 꾸준히 드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세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알람을 맞춰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잘 볼 수 있는 책상 위에 얹어둔다던가. 이렇게 영양제를 고를 때 유의해야 할 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양제를 고를 때 이 부분은 꼭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이용해보고 만족했던 영양제인 IM에 대해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IM의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스템 보고 제가 아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영양제를 먹으면서 느낀 이런 문제점들을 시스템에 잘 녹여서 이용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추천을 해줍니다. 사실 제대로 영양제를 먹으려면 각자의 나이, 체중, 키 등을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 설문조사에 나이, 체중, 키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고 개인의 생활 습관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걸 보고 두 번째 놀랐어요. 뭐 햇볕은 잘 쐬는지, 임산부인지, 평상시에 어떤 식단을 하는지까지도요. 키토 식단을 하는지,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지도 물어보고 담배를 피는지, 음주를 하는지, 햇볕을 잘 보는지 등등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까지 전부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진짜 최고인데요. 영양사랑 대면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영양제가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서 세팅이 되고요. 제가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주의해야 할 점이 많고 굉장히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봤거든요. 설문조사가 제대로 된 근거에 기반한 건지 나한테 추천한 영양제가 진짜 나한테 맞는 건지 약간 따지듯이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상냥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장점은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이렇게 소분해 준다는 거예요. 이 한 달 분량을 한 달마다 정기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이 소분지 말고는 전부 종이를 사용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었고 그대로 그냥 챙겨다니면 돼서 굉장히 편했어요. 정말 귀여운 거는 배송 받은 다음에 제가 안 먹을까봐 카톡으로 자꾸 먹으라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뭔가 하루하루 한 달치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까 이 성취감이 좀 있더라고요. 한 달치를 다 먹으면 완벽한 영양제 섭취를 이룬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영양제를 잘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가거나 출장 가거나 운동 다니거나 굉장히 일정이 바쁜데 그 과정에서 챙겨 먹기가 너무 편했어요. 좋은 습관 들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구독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영양제 섭취 방법 그리고 추천 제품을 다뤄봤습니다. 운동에만 치우치지 않게 식품과 영양 모두 고려하셔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0%까지 할인이 가능하니까 영양제를 구매하셔야 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Cause I'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otty.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it.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imagining that waiting to happen like